다음 가족은요. 어휴, 서 계셨으면 제가 목이 꺾였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대한민국 역대 농구 선수 중 최장신 남매죠. 하승진 씨, 하은주 씨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환장공항 스튜디오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크죠. 야, 근데 두 분이 나오시니까 앉아만 계셔도 앉아만 계셔도 이렇게 작아진 줄 알았어요. 테이블이라는 것들이. 깜짝 놀라셨죠? 전부 다 키가 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2m21이고 네. 아버지랑 누나도 2m가 넘고 와. 저희 어머님도 이제 170 가까이 되시고 네, 다 이제 집안이 크죠.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이번에 여행을 아주 독특한 가족 구성원으로 떠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독특한 가족 구성원? 그때 갔던 가족들이 저랑 누나, 아버지, 장모님, 처제, 아들 여섯 명이지? 와이프. 아, 와이프. 아니, 와이프분을. 와이프분을 안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 와이프.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에 이제 둘째 딸까지 포함이 돼서, 총 8명이 갔다 왔어요. 잠깐만. 아, 아버님.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 장모님? 첫째?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제가 상상이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볼 때를 부연드는 발끝이. 야. 와. 대한민국 최초의 NBA 진수 선수.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승진 와이프 김하은입니다. 어머, 달달해. 경기할 때 친구가 이제 한 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데리고 온 친구가 이 친구였어요. 그 뭐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첫날에 딱 이게 뿅 이거 다 하트 뿅 나오는 거. 뿅 이거 다 하트 뿅 나오는 거. 진짜 저 여자다. 하는 생각 진짜 딱 들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와,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전화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말 통하고 이런 게 되게 잘 맞아요. 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하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승진 아빠 딸 하지혜입니다. 저는 하승진의 누나 아버지야 장모 처제 김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승진 패밀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친아버지, 여기는 장모님입니다. 부부가 네. 아니에요. 예, 네. 아닙니다. 예. 남들이 보면 좀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색하고 그런 게 전혀 없지, 우린.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땐 바야흐로, 땐 바야흐로. 이 두 분의, 하승진, 김하영 이 두 분의 이제 결혼으로 저희 가족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이었던 계기가 와이프가 신혼집 그냥 뒤로 하고 모시고 살자. 근데 진짜 하영 씨가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 이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마웠죠.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일을 하니까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했잖아요. 지훈이가 태어나자마자라서. 그래서 장모님이 같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처제가 혼자 이게 또 뭔가 출생하기가 좀 떠버리니까. 아니야. 형부가 공익을 가면서 제가 그 집에 갑자기 몸종으로 들어왔어요. 몸종으로 들어왔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아, 자리가 또 비어서. 야, 이게 약간 다단계 구조거든요. 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예. 결혼하고 바로 10일 있다가 군대를 왔거든요. 사회복무요원. 네, 사회복무요원으로. 오. 승진이나 네. 저나 운동하고 있고 해가지고 다 같이 좀 이렇게 가족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거죠, 뭐. 헷갈려, 다들. 천장 이거 달 듯. 뭐야! 독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머나! 아, 비즈니스 스타일. 아~ 오! 이거 좀 봐. 비즈니스 타셔야겠네요, 진짜. 무조건 타야겠네. 여기도 좁은 거 아니야? 어머, 좁네. 어머, 아유, 거의 이코노미석인데요? 와, 이제 비행기 왔습니다. 와, 또 새로운 비행기다. 진짜다. 또 남다른 환장 포인트가 좀 있네요. 비즈니스는 샴페인이죠? 어머나, 아유, 샴페인, 아유. 샴페인 잔이죠? 어, 뭐야, 이거? 진짜 잔이 너무 조그매 보이는데. 저게 이게 작지가 않은데? 샴페인 잔이 아닌데. 근데
보면 되게 편해 보이긴 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야, 저 뭐야? 시내버스. 그렇지. 저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저는 창가 자리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 왜요? 어? 좀 이제 얼굴이 참 옆에 있는데 저는 어깨가 여기 참 옆에 있어서 풍경을 잘 감상하고 타요. 아, 야, 이런 고충이 있구나. 우리 전혀 몰랐던 고충이. 완전 몰랐어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수많은 2m 20대 친구들한테 꿀팁 하나 드리자면 예, 2m 20 친구들? 예. 오히려 창가 쪽이 불편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 창문 쪽에 저 벽이 이렇게 있죠.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예, 곡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숄더 룸이 좀 좁아요. 아, 이렇게 타요. 네. 아~ 지금 머리도 눌렸어요. 아~ 네. 그래서 쏠린 거예요. 네. 드디어 아~ 베트남 너무 좋죠. 사실 음식도 잘 맞고 여행 다니기도 좋고 물가도 합리적이고. 다낭이면 완전히 휴양지의 또 느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난리다, 난리. 우와. 다낭이다. 오씨. 놀랐어. 왜냐면 백사람들 진짜 놀라세요. 아, 놀랄만 네. 합니다. 와. 우와. 와, 이렇게 보니까 어색하다. 시원한데? 어. 야. 날씨 좋은데? 오. 완전 시원해. 우와. 어, 시원해, 시원해. 아, 그리고 오늘 첫날은 일단 플랜 내가 짰어요. 일단 나만 믿고 따라와. 아, 첫날 설계자가 하승진 씨. 오, 날씨 너무 생각보다 좋아. 아, 날씨가 진짜 좋은데? 너무 좋다. 오, 설레요. 오, 좀 덥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 야, 바로 에어컨 있는 데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진짜. 아, 참, 진짜. 아, 도착하자마자 바로 열받으시네. 왜 벌써 땀 흘려? 왜 벌써 땀 흘려? 그래도 생각보다 시원해. 아하. 은주 씨는 해랑 좀 가까워서 그런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요. 아니, 밑에 계신 분들은 시원해 보이거든요. 아, 오늘 그리고 일단 우리 가족들 덩치 크니까 또 큰 차로 세팅했어. 오, 쾌적하게. 오, 베리고. 좋다, 좋다. 저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오, 차 멋진데? 오, 좋아. 우와. 오, 시원하다.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타세요, 타세요.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그치? 아, 나 너무 설레요. 어떡해? 어, 준비됐어요? 예. 베리고. 준비됐어요. 근데 농구 선수 집안이니까 확실히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에너지야. 아빠! 아. 우리 어디로 가? 우리 지금 가는 데는 지혜랑 이모랑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호텔? 여기는 다낭에 오면 필수 코스. 필수 코스? 꼭 들려야 되는 그런 곳. 오. 어, 뭐 먹는 거야? 먹는 것도 있고요. 자는 건가? 나는 무조건 이번에 다이어트 없어. 여기서는 그냥 난 다. 맞아, 여행 갔는데. 그럼요. 없애야 돼. 네. 기대된다, 기대된다. 여기 옆에 봐봐. 너무 예뻐. 나무랑. 이런 데 대놓고 약간 밭이 있네? 밭이 아니라 연못? 연못? 호수. 아니, 논이 있어, 여기. 어? 불안해 보이죠? 은주씨, 왜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 좋겠다. 아, 나는 이 얘네들이 나는 밖에 안 보여. 나는 밖에 안 보여. 어머. 어, 진짜 시선이 창문 쪽이 아니네요. 아, 그렇네요. 아니, 보이는 게 너무 부럽다. 보여? 승재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우리 셋은 안 보여. 아니, 나도 이렇게 엄청 숙여서 봐야 돼. 숙여서 봐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 그래서 숙이다가 디스크 걸린다니까요. 5평카 정도는 타줘야지 보는구나. 아, 네, 네, 5평카 정도. 저기 익숙해가지고 뭐 저기 이상한 건지 몰랐거든요. 아~ 오, 시장이다, 시장. 아, 시장이네. 시장이네. 아, 시장. 다 왔습니다. 아, 좋아하신다. 쇼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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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장이 나한테 맞는 게 없는데 살 게 없는데요? 갑시다. 어, 그러네. 나 차에 있을게. 어? 나 차에. 아, 더운 거 엄청 싫어요, 진짜. 가야 돼, 지혜야. 자, 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야. 어, 시원한데? 올라오세요. 뭐가 시원해? 오, 시원한데? 공기가 다른가 봐요. 여기가 여기가 한 시장이라는 데고. 우와.
실내네. 아, 볼거리 되게 많겠다. 가야지. 여기 가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야? 아오자이 한번 맞춰보라. 아오자이? 좋다. 아오자이가 뭐야? 아, 전통 의상. 예뻐. 그렇지. 너무 예뻐. 오, 이거 맞춘다고? 좋다. 야, 그거 허리가 딱딱하죠? 너는 뭐 입으면 너 망가져. 아, 옷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망가지나. 너 망가져. 아오자이 몸매가 좀 드러나. 몸매가 맞아, 맞아. 들어서 갑시다. 또 딱 달라붙게 입어야 아오자이는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와, 야, 엄청 많다. 아니, 베트남 이런 데가 있었어, 난. 우와. 우와. 아니, 아, 진짜 걸리고 여행기네. 우와, 어머, 진짜 놀라는 거 봐. 자이언트 갈리퍼 갈리적 놀라잖아. 안녕하세요. 합시다 보자. 뒤에서 반가워요. 헬로. 이 아줌마 사진 찍어봐. 사진 찍어줘. 아니 근데 베트남 분들은 진짜 너무 신기하실 거야. 난리 났네. 망고 첼리. 눈이 막 돌아가. 여기 대체 왜 온 거야? 이 복잡한데. 야, 완전 지금 온도가 달라. 오, very good, very good. 우리 괜찮은 거야 여기? 괜찮은 거야. 저기 있다. 아우자이. 너무 예쁜데? 오, 예쁜 거 많다. 너무 예뻐. 야,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야,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 봐, 애들 거. 야, 우리 사이즈가 없어 여기는. 맞추면 돼. 아, 맞추는 게, 야, 정도껏 맞춰야지. 천이 없다, 이제 천이. 괜찮아, 나 믿어. 감이 한 두 배 되긴 하겠네. 아, 두 배죠, 예. 네. 여기 온다 엄청 많다. 헬로. 헬로, 헬로. 와! 데니스? 오케이. 야. 어, 누나! 뭐야? 누나! 언니 선풍기 있어, 여기. 어? 고마워, 여기야. 선풍기 있어. 여기 와봐. 시원해? 여기야. 아. 여기 와봐. 와. 와. 와, 여기야. 시원해? 와. 아니, 저기, 아, 본인 가게처럼. 아, 더운 사람들은 못 참아, 못 참아. 자, 여기서 맞추자, 그냥. 선풍기 있어서 당첨이야? 여기 시원한 데서 해야 돼, 선풍기, 여기서. 선풍기 있어서 아니, 지금 당첨됐어. 여기서 맞춰도 좋아요? 여기서 맞춰도 좋아요? 네. 정말? 정말? 나도.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아, 한국말이 지금 뭐예요? 대화가 되는 거 있는 거죠? 오, 아, 엄청 좋아했어. 오, 야, 색깔 이쁘다. 야, 이거 봐, 어때? 와! 굿! 곤룡파 아니야? 예뻐, 예뻐. 좋아, 좋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빠 먼저 세요. 아이고야. 사이즈 되는 게. 뭉쳐야 돼, 이거. 아빠 지금 오라고 탄다. 어머나. 요. 여기 사장님.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 아줌마야 올라가. 여기 사장님. 아,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저는 신기해 보이긴 한다. 너무 신기해요. 와,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여기 이제 야, 지혜가 처음 나왔으니까 해외로. 아. 지혜랑 그리고 지훈이를 위한 공간. 와. 우와.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아,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해서 짤 수 없잖아요. 아이들 위한 것도 있어야 되니까. 우와. 관람장 있지, 저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그래. 저거 타면 안 돼, 안 돼. 어우, 야, 저거 점세 엄청 나고 있다. 아유, 점세 엄청 나고 있다. 아유. 아버님, 점세 아, 이거 진짜 점세 많이 올랐거든요. 예. 아유, 부모님은 무조건 걱정이야. 예. 전기세 배트상 전기세 전기세 왜 저래 에너지 전략하면서 전기 좀 아껴야 되는데 저렇게 전기를 어, 근데 너무 예뻐. 나 저거 해적문만 타고 싶어 말. 근데 저 해적문만가 되게 빠른데? 어, 나도 빠른 것 같다. 우리나라 해적문만이랑 좀 틀린데? 나 해적문만 태어나서 처음 타봐. 진짜? 오? 네. 어, 왜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5살, 6살 때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이렇게 리어카에 말 알죠 한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있는 네, 아저씨들이 그래서 뭐 절대 초등학생 안 태웠어요. 근데 무조건 일곱 살까지 유치원생만 이제 다섯 살이니까 너무 당당하게 친구들이랑 갔는데 저만 안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너무 초등학교 이미 한 2-3학년만큼 크니까 그 말 고장 나면 못 고친다고. 그래서 그때 못한 이유로 좀 뭔가 저 말을 보면 기분 항상 안 좋아져가지고. 그 어린 시절 마음 아팠던 기억이. 네, 나 말은 안 타는데 뭘 어딜 가도 말은 항상 그래서 안 탔어요. 그 이후로. 왜 말이 이렇게 조랑말처럼 작아 보이지? 아니 타자마자 당나귀로 바뀌었어요. 예. 40살 첫? 어, 드디어 타셨어요. 회전목마 도전. 잘 올려야 돼. 잘 올려야 돼? 이거 너무 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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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재밌겠다.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때 그 상처는 없어졌네요. 안녕. 혹시 무서워. 오! 오! 와, 진짜 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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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기재안이 없나 보구나. 어, 예. 저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놀이기구 같은데, 롤러코스터는 키잔 위로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죠. 아. 위로도 있는 거 있어가지고, 190 뭔가 너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 저기 다행히 위로는 제한이 없어가지고, 아. 탈 수 있었죠. 뭐죠? 야, 진짜 아랫부분 강하게. 아랫부분 강하게 튀기시네. 고개 숙일까 봐. 아, 고개 못 숙이게. 고개 못 숙이게. 고개 못 숙이게. 시원하시겠네요, 지금. 어, 아버님 무서워. 아버님 무서워. 아버님 조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아, 이거 날 잡아! 아니! 간다, 간다! 아니, 너 한 번 더 있어! 와, 진짜 좋네. 아빠, 가자, 엄마. 왜 이렇게 질리셨어요? 갑니다. 역시 완전 신났네요. 진짜 와. 정말 무서웠어요. 와. 아니 키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네. 제한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제한 있어야 돼. 아니 위에 네일에 머리가 갈 정도면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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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와. 머리 박아 버려. 와. 저렇게 보면은 와. 좀 여유가 있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완전 진짜 달 것 같아요. 그렇죠. 나 머리 날라가 버렸어. 나 머리 완전 부채 날라가 버렸어요. 와, 이게 뭐야? 와, 아버님 심장 멈춰서 환장하겠다. 아버님 괜찮아? 진짜 놀랐어. 야, 이거 진짜 위험해. 이런 거. 이거 위험해. 환장하는 것 같지. 와, 이걸 왜 탔어? 파이팅! 다 쭉 돌아주는 거야? 어, 그런가 봐. 150kg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Sure? 좋아. 이렇게? 삐그덕거리는데 괜찮은 거야? 너무 좋다, 기분. 와. 배 밑으로 가면 머리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우영목에 이런 데를 가.